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다이아를 좀 조달해야 돼. 아니다. 다이아란다. 내가 왜 갑자기 다이아라는 얘기를 했지? 위더 스켈레톤을 사냥을 해서 위더 머리를 얻어가지고 위더를 잡읍시다. 위더 사냥만이 저 슈프리미움을 잔뜩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쪽에 이터널 모드팩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죠. 아마 이터널 모드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꽤 진행을 했을 걸요? 아마 비슷한 시기인가? 여기다. 이걸로 잡아야 돼. 빌딩을 2단계나 붙여놨어. 기도를 좀 넓게 펼쳐가지고. 그죠. 아, 머리 안 나왔어. 자, 이거, 레이피어 레벨 좀 올려야 돼. 일단 얘로 이것들 여기저기 좀 잡자. 위더 스켈레톤. 니트로 그리퍼가 터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다삭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강력한 무기. 만율린 레이피어. 저렇게 떠있으면 이걸로 잡아야지. 내가 원거리 무기가 없는 줄 알아.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얘 내고도, 아니, 겸치 쌓으려고. 어? 여기도 코너가? 아, 근데 위더 스켈레톤한테 비에딩. 하, 잠시만. 근데 비에딩 100%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나? 그러려면은 일단 비에빙 100%부터 만듭시다. 지금 아까 내가 위더 스켈레톤 한 두세 마리, 두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하나 더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파요. 그냥 비에빙을 먼저 100%짜리 하나 만들어 놓자. 아바리티아 그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바리티아 말고 그 틴커스 작업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쭉 가도 되나? 이걸로 가자. 얘 비에빙 100% 만들어진다. 지금 20%인데 내 목표는 엔더맨 사냥이다. 지금 엔더맨 엔더굿을 8개만 구합시다. 8개만 조달해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 엔더맨이 사막 밤에 꽤 높은 확률로 스폰을 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모니터가 스폰, 어이, 이거 봐요. 벌써 내 눈앞에 나타났지. 어? 오케이. 그렇지. 벌써 한 개 더. 맞으면서 얘네들도 좀 잡자. 얘. 오케이. 또, 좀 더.
때렸으면 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이게 행운이 없나 여기? 행운이 없구나. 야, 행운 좀 발라라. 현금석 좀 있겠지? 전에 행운 쭉 발라줄 때 그때 레이피언 내가 안 가지고 있었구나. 현금석 하나라도 발라주면 좀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현금석이 하나도 없네. 현금석 지하에 내가 안 캤던 게 하나 있던 건 기억이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까지는 내가 잘 기억 못하는데. 어린가에 내가 안 캐고 지나간 청금석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내가 기억을 해요. 지금 저건 캐오가 지나간다. 다른 건 몰라도. 아래 지하 굉장히 오랜만에 내려와보죠. 그때 여기 배고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올라갔었는데 야 블럭이 없다. 야 이걸 내가 왜 다 놓치고 지나갔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귀한 아이템들이구만. 청금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석탄이야. 아무리 지금 시기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석탄은 귀하죠. 그것도 엄청나요. 스카이블록도 아니고 내가 흙을 저렇게 잔뜩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와 진짜 철 매장량 봐. 거의 진짜 현실급인데 이 정도면 매장량이 원래 현실에서도 매장량이 엄청나잖아요. 한번 광맥이 발견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철광석 그 광산 그 폐광이라는 것 자체가 철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 건데 솔직히 마인크래프트의 철 매장량은 항상 좀 끔찍할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좀 철광선 그렇게 얘기해줘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철광맥이 진짜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내가 지금 구하러 온 거는 어 잠시만요. 밤 지금 지나간다. 빨리 지금부터 저 잡아야 돼 일단은. 밤 지나갔어. 그냥 드랍 잘 되든가 말든가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잡았으면 그냥 되는 건데. 진짜. 일단은 강화하자고. 죽였어. 얘네들 좀 다 집어넣고 여기서 잠시만요.
아, 좀 지지직거리는 게좀 없어가지고. 오, 야, 좀 잘하는 게 이제 눈에 엄청 보인다, 이제? 진짜로? 와, 진짜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되나? 얘네들은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눈에 뭐가 보여.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아까는 좀 놀랐어요. 하, 잠시만, 이제 청금석이랑 엔더맨. 잠시만, 청금석 좀 더 구해보자. 일단 지하를 좀 파보자. 맨날 저기 너무 멀리 나가서 하니까 바로 옆에서 좀 파자. 딱 하고 내려가는데 바로 내 아래에 청금석 있으면 진짜 기가 막혀. 근데 만약에 바로 아래에 금 있으면은, 야, 잠깐만. 굉장했어. 그렇게 굉장할 정도로 순발력이, 야, 꼴랑 용암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옆에를 닿아서 큰일 날 뻔했네. 이 레벨업 모드가 확실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 덕분에 진짜 이것저것 잘 되네. 아, 진짜 금 발견했잖아. 세상에. 지금은, 현재 지금 금의 가치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오, 또 금이야. 와, 진짜 이거는 날 약올리는 건가?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와, 또 금이야! 아, 진짜. 와, 47개야, 그것도. 와, 진짜. 여태 더럽게 안 나올 땐 언제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금 농장 해가지고 이제 금 뻥뻥뻥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제 금이 많아지네. 분노한다, 진짜. 아, 청금석이다. 어, 여기도 청금석 엄청 많아. 오, 여기도 청금석이야. 번일 폭풍도 엄청 많아. 청금석 개수 봐, 미쳤어. 이왕 내려온 김에 다이아도 좀 한 뭉치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실버? 아, 실버 집에 많아. 내가 이걸 이걸로 와가지고 갈라면 다시 이거 파고 또 그냥. 청금석 바르자. 여기는 럭이 지금 덜 발려있는 것 같은데. 표창 어디 갔어, 근데? 여기구나. 럭 여기다 아직 2밖에 안 되네. 약탈 3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